세대 걸쳐 유배우 네. 청년포에 붙여있습니다. 예. 어, 써있다. 청량포. 청량포 단종이 머무르던 곳 청량포. 선상지. 아. 뱀이 기어간다고? 뱀이 기어가는 모습과 같은 풍류라고 해서. 아, 이렇게 누가? 어, 뱀처럼. 서쪽은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고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섬과 같이 형성돼 있습니다. 단종이 유배지. 영월 청량포는 어린 자연의 감옥이네요. 네. 눈앞에 이만큼이면 이 묻이 보이는데 여기를 올 수가 없으니 마음이 너무 많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름다운 거지 단종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이네 지옥. 또 부인도 강제로 헤어지고. 서울에 있고. 네. 근데 그 이 영월로 유배를 보내라고 뒤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게 네. 아, 세조의 책사. 한 명이에요? 어? 한 명에다. 오. 아, 무슨 아는 지인처럼 한 명이요? 드라마 옛날에 드라마 익숙하잖아요. 우리 하도 많이 봤으니까. 네. 보니까 역사에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어릴 때 좋아했었는데. 아 진짜? 네. 아니 입에 착착 붙어 역사적 네. 인물이나 사건이. 네. 배 타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야 배가 있네 여기. 저 배를 타고 들어가나 봐. 네. 어떡하니 너무 이쁘다. 네.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요. 또. 아이러니하게 우리 눈엔 이쁘네. 아니 근데 밤 되면 여기 되게 무서웠을 것 같네. 아 그럼요. 아 그때는 근데 낮에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기 유배로 왔다면. 근데 이 정도면 못 빠져나가나. 진짜 수용해가지고. 야 이때는 그러면 식사가 이런 건 어떻게 했을까? 여기 이제 시종 있죠. 아 식사. 예. 주변에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학생들이 단종한테 무슨 짓을 할지. 어? 좀 이따 또 어? 무슨 공개됩니다. 짓을 해요? 예. 난 되게 이렇게 좀 그래 이해를 다 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래도. 이 권력이라는 거는 네. 백일몽이다. 아하. 한 여름밤에 꿈이다. 아, 네. 아, 꿈이다. 근데 이제 단종은 왕이 됐었기 때문에 단종으로 부르고 노산군으로 안 부르고 연산군 광해군은 그냥 어 그러네요. 맞아. 그죠. 왜 군으로? 아니 이게 좀 결이 다르죠. 일단 단종은 노산군으로 이제 강등이 되잖아요. 강등. 훗날 숙종 때.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이 사람 무슨 죄가 있어 단종? 맞아요. 억울하잖아요. 재평가구나 재평가. 재평가해서 단종을 올린 거죠. 묘도 이제 릉으로 승격을 시키고 네? 추존을 해준 거죠. 추승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실록을 그때는 일기라고 썼었잖아요. 노산군 일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실록을 좀 공격한 거예요. 아 왕이 되니까 그렇지. 단종 실록으로. 그렇지. 고맙다.